CBS 70주년 올포원 6주년 특집 공개 방송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문답 콘서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포원 공개 방송합니다. 신청해 주세요라고 홍보를 드렸더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제작진들 전화에 불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신청 사연란에 이 자리에 꼭 와야 된다 이렇게 신청 사연을 간절하게 적어주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올포원 가족으로서 함께하고 싶은 그 특별한 사연들 준비해봤는데요. 오은 씨부터 하나씩 좀 소개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는 20살 손자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늘 올포원을 틀어놓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2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우울의 늪에 빠지셨어요. 평소 정말 유쾌하시고 외출도 자주 하셨는데 집에만 계신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할머니가 여기 좀 신청해줘 하시길래 이거다 싶어 올포원 공개방송을 신청합니다. 할머니가 예전처럼 다시 활기를 찾으시도록 올포원이 꼭 좀 도와주세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26년 된 내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지칠 때면 남편이 저를 불러요. 올포원 한다! 사실 저보다는 남편이 올포원 완전 팬입니다. 남편은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올포원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공개방송 신청을 한다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연을 진하게 써야 초대된다고. 그랬더니 그 많은 목사님을 정말 한꺼번에 볼 수 있냐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 있죠. 우리 남편 꼭 초대해 주세요 라고 예 신청해 주셨어요. 네, 세 번째 사연은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아, 네. 아, 엄마는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세요. 4년 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항암을 70회나 하셨어요. 얼마의 시간이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엄마에게 가장 힘이 되고 있는 게 올포원이에요. 침대에 누워 항상 올포원 보시면서 감탄도 하시고 은혜도 누리십니다. 엄마가 올포원 특집에 꼭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딸들도 엄마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자 하는 마음에 신청을 해봅니다. 엄마와 꼭 참석해서 소중한 추억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울 사연이 없겠다 싶었는데 눈물이 나네요. 휴지가 없는데. 아, 가슴 찡한 사연을 함께 들었는데 얼굴도 뵙고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궁금한 건 이 사연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 하는 건데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우리 옆에 따님들 함께 하셨는데 네. 오늘 또 엄마랑 좋은 추억 만들고 계시죠? 네. 앞자리에서 손을 흔들어 주고 계신데 손자분부터 좀 만나볼까요? 그 손자 얘기가 많이 우울하셨다고 그랬는데 권사님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네. 왜 우울해하셨는지 오늘 올포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다가 예. 저기 코로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남편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포원이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안 보고 그냥 우울하게 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손자가 이런 게 있었는데 할머니 그런데 신청해볼까?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때서 딱 마음이 가뿐한 마음이 가져가지고 그걸 네. 해달라 그래서 오늘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오늘 얼굴이 밝으시니까 좋네요, 그죠? 네, 우리 옆에 손자분은 이렇게 직접 신청을 해주셨는데 할머니 뵈니까 어떻게 할머니 좀 좋아지실 것 같으신지 할머니께 한 말씀 한 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이제 올포원을 계기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셔서 활기차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다시 활기차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마음 따뜻해지고 저도 좋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너무 손자가 예쁘네요. 좋은 손자다. 손자가. 그러게요. 아, 권사님 그 손주 바람처럼 더 활기차게 더 웃으시고 웃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더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주인공 만나볼 텐데 남편분이 더 애청자신데 부인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내 아이의 엄마라는 게 저희 CBS의 기조. 저출산 극복을 하고 계신 분이셔서 정말 완전 예, 반갑습니다. 올포원의 팬이 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남편분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저 내 자녀를 둔 아빠로서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로 있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또 가르쳐야 될지 올포원 통해서 너무 많이 배우고 또 삶에 또 적용해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교사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어, 진짜 올포원 찐 팬이신 게 맞으신 게 뭐냐면요. 하고 싶은 질문이 엄청 많으시다라는 게 진짜 찐 팬 맞으신 거예요. 어, 시간 관계상 딱 두 질문만 어떤 분께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강훈도 목사님 하고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 드리는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중고등부 그 찬양팀을 학생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좀 엉뚱한 질문을 가끔 하는데요. 탬버린 사용해도 되는지 어느 분께 들어볼까요? 네, 강훈도 목사님.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청년들이 이제 학교 가거나 취업하거나 또 이제 그 이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르게 좀 옮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럼 먼저 탬버린 사용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저렴합니다. 대체적으로 네 신학도 아니고 이건 뭐 안 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안 된다 하면 더 웃길 것 같아요. 아니 뭐 해가지고 오면 해야죠. 아니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네. 어떤 엄마가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아들 예배 시간에 모자 썼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안 쓰고 안 나오는 게 낫냐 쓰고 나오는 게 낫냐.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게 네.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네. 정상인이 아니에요 10대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네. 지금 할 말이 많지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해결되셨죠? 야, 네. 깔끔하다. 네. 김관성 목사님께서 그러면 교회 어떻게 하면 잘 옮기면 되는지 올포원 출연하시는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전화 돌리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자랑하는 목사님들이니까 아마 연락하시면 가장 적절한 교회를 추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특별히 울산으로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 저희 나전담 교회로 보내시면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예.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신청해 주신 아내분께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내분도 소감 한마디 해 주실까요? 저는 그냥 일하면서 항상 이 방송들을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에만 성수주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씀 가지고 늘 삶으로 살고 싶고 또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본이 되기를 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방송들 또 우리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남편 덕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내 아이들 혹시 기억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평소에 묵혀놨던 질문 잘 풀고 가셔서 예, 제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세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신 주인공 엄마와 딸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안녕하세요. 아, 저는 사실 제가 아까 솔직히 사연 읽다가 울컥했어요. 제가 막 너무 막 그 참고 읽느라고 그 항암을 70회나 하셨어요. 아. 공개 방송 꽤 늦은 시간인데 또 이 자리에 와주시고 너무 감사하셔서 제가 화제전을 조금 한다면
특별히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으세요? 네. 찬양사역자도 있겠죠. 존경하는 네. 찬양사역도 김동호 목사님. 아, 네. 아. 그러면 그 듣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어머니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김동호 목사님께 한번 질문 해보세요. 네. 사랑하는 목사님,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4년 동안 투병하면서 이렇게 암 치료를 받다가 이번에 이제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참 4년간 긴 세월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제가 견딜 수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이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든 항암을 중단하다 하고 보니까 목사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남은 그 시간들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제가 정말 의미 있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목사님께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암 환자잖아요. 제가 이제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죽음이 가깝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삶이 짧아졌는데 어쨌든 짧아졌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며칠을 살는지 몇 년을 살는지 모르겠지만 짧아졌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시간은 더 귀하다. 짧으니까 그래서 허튼 짓 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그 남은 시간을 예쁘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저 뷰티풀 랜딩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도 가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손녀딸이 이제 지혜비 따라서 미국을 갔어요. 어렸을 때 근데 뉴욕에서 있었는데 그 유치원비용이 너무 비싸서 유치원을 못 보냈어요. 몇만 불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글도 못 읽는 애가 책을 거꾸로 들고 영어책을 한참을 읽길래 우리 며느리가 너 뭐하냐 그랬더니 우린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남보다 삶이 더 짧아졌으니까 하루를 살아도 천년 사는 것처럼 잘 살 거야. 이제 시간이 우리가 다 짧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그래봤자 몇 년도 못 살아요. 개낀 도끼네요. 뭐 그래봤자 몇 년 더 살다 가는 건데 그 남은 시간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난 예쁘게 지금 우리 원사님 보니까 예뻐요. 그 암 티가 없어요. 그래서 티 안 나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암 한우들 집회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방언하자. 저는 방언할 줄 모르는데 암 환자들의 언어는 짜증, 우울, 절망 이런 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건 보통 사람이 그러면 그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같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늘 생각하고 암 투병을 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웃고 사랑하고 하는 건 방언이거든요. 근데 그 방언은 성령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더 그 남은 시간을 암 생각하지 말고 암은 저기 천당 가서 이제 외상으로 갚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귀한 시간이니까 좋은 것 하시고 즐거운 것 하시고 웃으시고 또 마음껏 자녀들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그러시면 뭐 하루를 살아도 천년 사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예, 내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그 소리를 했는데 예, 좀 가오 있게 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참 암에 티가 없어요. 끝까지 그 티 없이 사시다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옆에는 우리 따님들 함께 오셨어요. 또 엄마랑 또 좋은 추억, 또
은혜의 시간 가지고 계신 줄 아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어머니에게 한마디씩 사랑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너무 힘든 시간을 너무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엄마마저 이렇게 편찮으시고 힘겨운 삶을 보다가 엄마가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붙으심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저희한테 신앙의 선배님이셨고 또 가장 존경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목사님 말씀처럼 사랑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아버지 계신 천국에 기쁘게 우리 들어가는 엄마 저희들 저희 후손들 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힘내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세 가족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축복의 말씀이라도 한두 마디 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장찬용 목사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권사님 이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87세에 천국 가셨는데 작년이 100세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형님하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할 때 어머니 큐티집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77살 때 이제 물론 계속 큐티를 일기를 써오셨는데 권사님 올해 몇 살이세요? 70입니다. 70 몇 살이세요? 6살. 저희 어머니가 77세에 유방암이 걸리셨어요. 예, 말기. 그리고 저희 형님이 부도가 났었어요. 그러니 막내 아들인 제가 공부한다고 어머니 놔두고 유학을 갔어요. 그 어머니는 아버지 천국 갔죠.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일기책이 77세의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로 그 일기책을 그대로 책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모든 어머니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고 어머니들은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것 같지만 정말 어머니는 놀랍다, 강하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 뵈면서 연세도 정말 비슷하시고 저희 어머니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아름다운 이미 마음을 주셨고 이미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이미 주님께서 권사님에게 가장 이미 아름다운 인생과 삶을 저렇게 따님도 저런 따님이 어디 있어요? 정말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호성 목사님께서 두 커플을 위해서도 또 축복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이 울컥울컥한 게 네. 저도 죽음의 목전에 섰던 경험과 그 대수술의 고통을 알기에 왜 자격 없는 나는 치유를 얻어 이렇게 오늘까지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그냥 조용히 던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 다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김동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찐 개찐이다. 우리 인간의 작은 소견으로 볼 때는 허망하기도 하고 황망하기도 하고 그러게 누구의 죽음은 호상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그 영생의 삶에 비추어 견주어 보면 우리네 인생은 점도 안 될 거예요. 점도 안 되는 그 인생을 조금 일찍 가고 좀 더디 갈 뿐이죠.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써요. 제가 눈 감는 날 후회하지 않도록
좀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천국 갈 때도 잘 살았다,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외치고 가고 싶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를 정말 마음껏 행복하게 소풍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못 올 뻔 하다가 지금 5시간을 걸려서 와서 지금 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고 여긴 어딘가. 네. 그러면서 5시간을 올라오는데 너무 버겁더라고요. 힘들고 또 5시간 내려갈까 생각하니까 또 아찔하고요. 그런데 식사 안 하셔서 그래요. 제가 올포는 600회 특집 30명이 함께 모여서 해도 긴장이 돼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먹고 방송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긴장 때문에 제가 그냥 유학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3남매가 다 떠나가 있어서 이 5시간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이 시간이 아깝고 정말 재밌을까.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됐든 저는 우리 권사님이 정말 주님 손 꼭 붙들고 예수님과 소풍처럼 하루하루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가족들과 후회 없이 마음껏 누리시다가 정말 소풍 가득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천국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훨씬 더 오래 살아도 이런 아름다운 추억 조각이 하나 없이 사는 가족들 엄청 많거든요. 네. 오히려 되게 부럽고 아름답고 하여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녹화 끝내고 안호성 목사님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자하고 같이 오신 그 권사님도 그렇고요. 또 내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부도 많이 응원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 듣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이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음을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좋아하는 목사님들하고 사진 찍고 가실 수 있도록 가지 마시고 끝까지 조금만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포원에서 정말 많은 문답을 나눴는데요. 제일 마음에 남는 건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특별히 올포원 6주년 특집에 주신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존재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찬양으로 저희가 목사님들과 함께 준비를 했거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과 찬양 사역자분들이 준비를 좀 하셨죠. 네. 지금 이 앞에 나와 계신 목사님들은요. 올포원에서 아주 엄선하신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만 지금은 이 자리에 모셨어요.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찬양 사역자 목사님들 3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증을 해주시고 간증 이후에는 찬양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삼총사부터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을 만났다 하면은 힘이 넘치는 그 기도원의 300 용사같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 강기도원, 네, 우리 강운도 목사님 네, 그리고 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안호성 목사님, 이 두 분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실지 우리 안호성 목사님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답을 정해주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활자 속에, 문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전설 속에, 신화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중에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듯, 다윗에게 역사하시듯, 요셉에게 역사하시듯, 나사로에게 역사하시듯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원래 전 좀 재밌게 해드리는데 아까 원래 뭐랬냐면요, 안호성 목사가 원래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줄여야 되겠다. 뒤에 있다가 이렇게 그 앉아있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진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녹화를 통해서 한 목사가 회개하는, 설교를 줄이는, 이건 주님이 못하시는 일을 저는 올포원이 했다.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하나님은 제 책 제목처럼 언박싱의 하나님, 언박싱 늘 선물처럼 오셔서 제 인생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 믿겠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믿겠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언박싱의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언박싱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네, 언박싱의 하나님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두 분의 목사님과 곧 목사님이 되실 은혜의 음성 강성훈 전도사님의 하모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고백해 주실 분들은요, 그냥 천상 목사님들이십니다. 그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실 정도였던 우리 리종빈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바다시죠. 모두를 울리셔서 동크라이 목사님이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박찬아 목사님. 네, 두 분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은혜의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누구든지 그 보혈을 통과하면 현재 상황이 바뀌게 돼요. 연약함의 상황이 보혈을 통과하게 되면 강함으로 바뀌게 되고요, 부족함의 상황이 그 보혈을 통과하면 넉넉함으로 바뀌게 되고, 또 우리 아까 투병 중이신 우리 권사님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바꿔 놓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제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또 오시면 안 돼요. 벌써 눈가가 촉촉해 주셨네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마디가 아버지였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원문에 보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혁명이었죠.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가 힘들었던 분이셨으니까요. 제겐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저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그냥 아버지. 제가 재수 없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목사님이면 괜찮은데 참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고하시고 북에서 홀로 남아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아버지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상처가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과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냥 저 혼자 얘기해도 들어주시니까. 아버님이 8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어려워진 교회를 저에게 맡기시고 숨을 거두시는 아침에 새벽에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 목사, 아버님 하늘나라 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님의 눈을 수건으로 가려드리면서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입었던 제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느껴가면서 좀 회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또 다른 아버지. 네. 아버지십니다. 네. 네. 예. 이런 조합은 또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은 씨까지 세 분의 찬양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직 은혜의 찬양 함께 나누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십니다. 우리 장찬영 목사님 이름표가 왜 끄덕끄덕인 줄 아세요? 늘 경청과 공감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공감 장인이셔서 끄덕끄덕 이름표에 이렇게 별명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덕원 목사님은 목소리 정말 너무 멋지시고 고급지세요. 옹기장이 찬양팀 아시죠? 선교단 일기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이 두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끄덕끄덕인 거를 이번에 와서 알았어요. 제가 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목사치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사실이요. 어떻게든지 말을 해야 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저는 제가 올폰에만 오면은 기가 죽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할 것은
끄덕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 끄덕이고 그래야지 카메라에 좀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끄덕여야지 이 말해가지고 본 좀 뽑을 수가 없어요. 이미 뭐 너무 말씀들을 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끄덕이는 거구나. 근데 이미 우리 장주의 우리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아셨던 것 같아요. 잘 끄덕여서 화면에 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끄덕이는 것으로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교회 이름이 강남중앙교회거든요. 꿀릴 게 없는데 그쵸. 교회 이름으로는 절대 꿀릴 게 없는데 올포원에 오면 겸손해지고 끄덕여지고 근데 그거는 또 하나의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면 공감이 되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목사는 설교 강단에서는 그렇게 외치고 말씀을 주지만 내려오면은 교인들의 그 삶을 들으면서 끄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말씀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교우들하고 얘기를 들을 땐 제가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끄덕이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 별명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은 끄덕끄덕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별명. 네, 하나님의 별명은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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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하나님은 제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는 분 시편 56편 8절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 달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암 수술하셨고 항암하셨고요. 심장 수술하셨고 치매에 있으셨어요. 제가 지금 저는 아까 계속 좀 울었거든요. 카메라가 절 비추더라고요. 민망하게. 제 동생들 보는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단 하나 제가 아쉬운 건 저희 어머님하고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부럽습니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오래 사셨어요. 제가 학원 예배 설교를 했는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묻으면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지금은 다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존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 알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부활의 주님 믿고 감사함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서정호 목사님 콧물도 담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아, 여기 팀이 팀 리더가 울보 여사입니다. 이렇게 울포원 녹화할 때 저 다음으로 저보다 더군요. 이렇게, 네, 언제나 이렇게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울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 번 증명해 주셨는데 동방여주님까지 세 분의 찬양 함께 들어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미래하신 내 영혼이 찬양 마지막 고백 삼총사는요, 제가 이분을 이렇게 만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은 교회 다니시고 같은 나무예요.
네, 그리고 나비워십의 리더셨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신 우리 김종인 목사님. 네. 바로 이렇게 옆에 앉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죄송합니다, 목사님. 동굴 목소리. 김한원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들 방송 전에도 항상 이렇게 이 목소리 이렇게 발성하시면서 저희를 재밌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김한원 목사님은 성악보다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빛과 소금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무 궁금해요. 먼저 우리 김종인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거의 마지막 순서라서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언제나 어디서나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 사모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신명기 1장에 광야에서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실 하나님이 느껴지기 힘든 곳인데 그곳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꼭 안고 계셨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꼭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다 말씀하실 줄 알고 삼행시로 준비했습니다. 와, 운 띄워드릴까요? 네, 네. 아나운서께서 네. 좀. 자, 우리. 다 같이 하! 하염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제 인생을 적셨습니다. 나!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임! 님 향한 일편단심으로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렸든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네. 네. 삼행시까지 네. 나왔네요. 네. 자, 유은성 전도사님까지 세 분의 고백 어떤 찬양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인데 저희는 좀 특별하게 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이 두 분이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세요. 솔로를 드렸습니다. 오. 조금 천천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든지 나의 올려드리는 또 다른 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대답에서 힌트를 얻으셔도 좋고 본인의 고백을 하셔도 좋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버지. 네, 예.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질문에 답이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 올포원 6주년 특집 맞아서 함께 했고요. 하나님이 정답이심을 고백한 올포원의 6주년 특집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작은 선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올포원 10주년을 향해서 저희도 한국교회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더욱 끈끈하고 치열하게 사랑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방송으로만 외치던 그 마지막 골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가슴에 새기면서 끝인사 힘차게 외쳐볼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힘차게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다가 힘들면 언제라도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힐링 타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인 질문은 안 했지만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이 이 짧은 시간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 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기 다른 목사님들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정말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런 네, 메시지를 주셔서요.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물음을 각자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았어요. 사실 그 친구 따라서 잘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좀 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재미도 있었고 이게 좀 저한테 좀 은혜가 되게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지금도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좀 자주 좀 애청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모여 계셔가지고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자리였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CBS 올포원 들으면서 잠을 청했거든요. 불면증이 심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듣고 들었는데 많은 힘이 됐었고 언제나 저한테 많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방송 한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CBS 올포원 10년, 20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